6번 보겠습니다. 호소수의 턴오버, 전도현상이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전도현상 그럼 뭐예요? 봄, 가을에 호수의 위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다 섞이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전도현상이었어요. 자, 1번. 수계의 수직운동 촉진. 요거 맞네요. 촉진하는 건 맞는데, 호수 내 환경 용량이 제한되어 자용 영역이 감소된다? 자, 여기 헷갈리면 안 되세요. 여러분, 턴오버 현상,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이 지금 다물 위로 올라오고 다 섞이다 보니까 제가 하향 평준화 된다 그랬죠. 수질이 나빠져요. 수질이 악화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의 환경 용량이 줄어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환경 용량은 변화 없어요. 나빠지지 않아요. 자정 용량도, 자정 능력도, 자정 상수라면은 이, 뭐 조금 달라지면 내용이. 자정 능력, 환경 용량, 이거는요, 변화 안 됩니다. 왜냐, 환경 용량이란 거, 자정 능력인 건 뭐냐면, 얘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환경에 어떤 이제 용량이 있죠. 그럼 그 용량을 넘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얘는 스스로 자정 능력으로 깨끗이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떨어진다 혹은 없어진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전도현상이 일어나서 수질이 악화됐을 뿐이지 환경 용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용량 안에만 있다면은 해결이 돼요.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라고 봅시다. 가다가 보니까 내 몸에 조금 물이 튀었어요. 혹은 흙탕물이 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제 능력치가 깎이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특징이 깎이는 거죠. 그냥 옷이 더러워졌을 뿐이에요. 그죠? 얘도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게 깎인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흙이 튄 것처럼. 그죠? 전도현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가 능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흙탕물이 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환경 용량이 제한되어 자정력이 감소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네요. 2번 볼까요? 심층부까지 조류 혼합이 촉진되어 상수원 치수 심도에 영향을 주므로 수도의 수질이 악화된다. 네, 전도현상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 치수구 위치, 그죠? 치수에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왜? 위아래 할거 없이 전부 다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맞고요. 그다음 3번. 영양염이 상승하게 되죠. 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질소나 인 같은 영양염류가 올라오게 돼서 이 위에 있는 조류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질소랑 인이잖아요. 그거 먹고 얘네들이 쑥쑥 잘 커서 부영양화 일어나게 됩니다. 맞고요. 4번. 그래서 조류의 다량 포식이 일어나고 탁도 증가하고 여과지 폐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질소랑 인 같은 것들이 어디로 조류가 있는 이 윗부분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부영양화가 일어나서 조류가 가대번식해서 조류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우리 피해들이 있죠. 그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은 우리 등원읍착시 나왔네요. 프리들리 등원읍착시. 활성탄 양을 구하래요. 자, 우리 프론들리 등원읍착시 어떻게 되나요? m분의 x는 k, c에, 그 다음 뭐예요? m분의 1승.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요때 봅시다. 유기물이 처음에 10mg per liter가 있었는데, 흡착을 해서, 그죠? 흡착, 3차 처리를 해서, 농도가 1mg per liter로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럼 이때 흡착할 때 흡착제가 필요하죠? 그 흡착제 양이 뭐고, M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10에서 1로 줄어들어서 흡착으로 제거된 농도가 X죠? 그래서 X가 10 빼기 1이 됩니다. 9가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흡착제 양, M을 구하는 거예요. K 값은 0.5고요. C는 뭐예요? 흡착되고 나서 나온 평형 농도, 나중 농도죠. 그래서 1에
2분의 1승. 여기에 여러분 솔버에 넣고 미지수 m으로 놓고 여러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m 단위가 뭘로 나오냐? 지금 우리 흡착할 때 흡착되는 물질의 농도가 밀리그램퍼리 있더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밀리그램퍼리터로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18이 나와요. 자, 그러면 얘는 1리터당 그죠? 활성제가 18mg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1리터당 필요한 활성제 양을 얼마? 그램은 그랬네요. 그죠? 이거 일단 문제가 잘못 나왔던 게 이게 오타예요. 여기 보세요. 얘가 미리그램 퍼 리터면 얘도 지금 미리그램으로 나오든가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그게 단위가 같아야 나오지. 왜냐? 지금 뭐 이 K값이라든가 여기에 뭔가 따로 단위가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얘랑 얘랑 단위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도 미리그램 퍼 리터로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잘못 나왔네요. 그램이 아니고 미리그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뭐 14번이 정답이긴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램으로 하면은 틀린 거예요. 단위가 같이 나와야 돼요.